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로기와 행운의 지니.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원에 놀러 왔어요. 피노타케 들었는데 앤디한테 말하면 얼굴에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준대. 와, 정말? 난 뭘 그려달라고 하지? 난 슈퍼스타처럼 꾸며달라고 할 거야. 어? 저기 봐! 와, 멋지다! 얼른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맞아! 자, 다 됐다. 고맙습니다. 와, 가니! 진짜 가디 오닉스 같아! 정말? 이제 내 차례다. 로기, 어떻게 꾸며줄까? 슈퍼스타처럼 멋지게 꾸며주세요. 멋진 선글라스도 그려주시고요. 많이 기다렸으니까 특별히 더 멋지게 그려줄게. 네. 자, 이렇게. 벌써 끝났어요? 아, 그게. 로기, 어디 봐봐. 왜 웃어? 저기, 그게. 야! 이게 뭐예요? 미안해, 로기. 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런 얼굴로 운행을 어떻게 나가? 로기는 세차도 하지 못한 채 운행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로기, 얼굴이 그게 뭐야?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시원해. 오늘 계속 그 얼굴로 운행한 거야? 하필 내 차례에 물감이 떨어져서 운행하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다고. 고생했어, 로기. 와? 너! 기껏 씻었는데 이게 뭐야? 얘들아! 타요! 이것 봐라! 멋지지? 와, 그 연은 어디서 난 거야? 스피드가 줬어.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연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어쩌다가? 그게 스피드한테 연을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연이 날아가 버린 거야. 안돼! 내 연!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어? 안녕, 타요. 안녕. 그랬더니 연이 내 쪽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겠소? 우와, 돌아왔다! 지니 덕분에 연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뭔데? 지난번에 피넛이랑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뭐야.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얘들아, 안녕. 안녕, 지니.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치는 거 있지? 와! 지니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나 봐. 그러게, 지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차 같아.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다음 날, 로기가 운행을 위해 차고지를 나섰어요. 빨리 가면 운행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 왜 내 앞에서만 빨간불이 되는 거야?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래, 나도 지니를 만나봐야겠어. 로기는 지니를 만나기 위해 철도 건널목에 왔어요. 여기선 지니를 만날 수 있겠지. 랄랄라. 지니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로기! 어? 띠띠뽀, 안녕. 안녕.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별일 아니야. 아 참, 띠띠뽀, 혹시 지니 못 봤어? 지니? 지금쯤 간이역으로 가고 있을걸? 그런데 왜? 고마워. 나 먼저 가볼게. 로기는 지니를 만나러 간이역에 찾아갔어요. 지니! 어? 로기! 안녕! 오랜만이야! 드디어 만났다! 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나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행운의 기차라고? 그래! 타요랑 라니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지니 덕분이랬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아니야!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고마워 지니. 잘 가 로기.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어? 지니잖아. 무슨 일이지? 어떡해. 지니. 어? 로기. 무슨 일이야? 저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정비기차들도 바로 올 수가 없대.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기다릴 텐데 어쩌지. 걱정 마, 내가 치워볼게. 어? 정말? 조심해. 로기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지니의 행운도 나한텐 소용이 없나 봐. 나 먼저 가볼게. 로기. 로기가 많이 속상한가 봐. 하나 누나. 로기, 무슨 일이야? 휠캡이 빠져서 고치러 왔어요. 어쩌지? 지금 남은 휠캡이 하나도 없는데. 고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로기! 하나 누나. 이것 좀 봐. 새 휠캡이 도착했어. 우와! 며칠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로기에게 딱 맞는 휠캡이 와 있더라고. 로기가 운이 좋은가 봐. 제가요? 지니 덕분인가 봐요. 지니? 꼬마 기차 지니 말이야? 네, 빨리 달아주세요. 새 휠캡을 단 로기는 서둘러 지니를 만나러 나섰어요. 빨리 지니한테 보여줘야지. 로기? 캣트, 루키. 로기,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네? 대단한 일이요? 네가 지니를 도와줬다며? 마침 저기 나오네. 다음은 용감한 꼬마버스 로기의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로기는 선로 위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밀어내 지니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로기가 아니었다면 지니는 운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로기. 우와!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로기, 다시 봐야겠는걸? 뭘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잘 가. 잘 가. 로기는 지니가 있는 간이역에 도착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지니! 어? 안녕. 로기, 여긴 무슨 일이야? 역시 지니는 행운의 기차였어.
이것 봐. 어제 널 만났더니 새 휠캡도 받고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우와,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허브 아저씨. 내가 뭘? 난 그저 휠캡을 배달하고 뉴스에 제보한 것밖에 없는걸. 로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로기.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운걸. 어? 로기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었잖아. 로기야말로 행운의 버스야. 내가 행운의 버스라고? 우와! 나는 행운의 버스다! 아흠, 그럼 친구들한테도 행운을 나눠주러 가볼까? 다음에 또 보자. 응, 잘 가, 로기.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로기는 정말 행운의 버스예요.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놀이터에 놀러가는 건 어때? 좋아. 빨리 가자.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선곡과 봉수대 등이 있고 정상에는 뭐지? 처음 보는 버스인데? 눈을 내려다볼 롤리. 수 있습니다. 어? 시트, 안녕하세요.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안녕, 롤리. 안녕하세요. 시투, 하나 누나, 이 친구 누구예요?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 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롤리. 롤리는 면허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우와, 대단하다. 그럼 롤리도 시투처럼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어.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네, 좋아요. 이쪽이야, 롤리.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릴 정비해줘. 그렇구나. 아,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아, 저기야. 고마워.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알았어.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게.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파티?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와, 좋은 생각이야. 맞아. 재밌겠다. 자, 지금부터 차고지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당연하지. 도심에 위치한 공원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한다니! 다음 날 롤리는 시트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아빠, 아빠. 안녕. 안녕. 잘할 수 있지, 롤리?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좋아. 그럼 출발할까? 네.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그러게, 전혀 초보 버스 같지 않구만.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졸려요. 지루해.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네.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다리는 여기가 한강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을 다 잊어버렸어. 롤리. 꼬마 버스 타요. 다녀왔어. 어서 와 시트. 오늘 롤리는 어땠어? 걱정이야. 왜? 관광지 설명만 늘어놓기 바빴거든.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지 잘 못 보는 것 같아. 예전에 시트랑 똑같네. 어? 시트도 예전에 운행할 때 설명만 잔뜩 했었잖아. 내가? 맞아.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 덕분에 바뀌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시트! 결국 오늘도 롤리랑 못 놀았네. 맞아, 친해지고 싶은데. 얘들아. 시투. 무슨 일이에요? 롤리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숙제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롤리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박물관에는 30만 개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좋아,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낼 거야. 롤리! 어? 안녕! 운행 준비 중이었구나? 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운행 대신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야. 좋아요, 무슨 숙제인데요?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도심 구경을 하고 오는 거야. 재밌겠지? 재밌겠지! 도심 구경이요? 그건 노는 거잖아요. 이건 운행만큼 중요한 숙제라고. 어서 다녀와. 알겠어요. 어서 가자, 롤리. 롤리는 시트의 숙제를 하기 위해 꼬마 버스들과 도심으로 나왔어요.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따라와 보면 알아. 뭐야, 남산에 온 거야? 여긴 이미 잘 알고 있지. 정말? 그럼.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등산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롤리,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우와. 어? 꽃향기? 어서 한번 맡아봐. 우와, 향기가 정말 좋아. 롤리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설명만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럼.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롤리, 저쪽을 봐!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 봐! 얘들아! 시즈! 숙제는 잘 마쳤니? 네,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무슨 얘기지?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다음 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내려서 직접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어머, 향기가 정말 좋네.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시트,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어? 한강에?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 그래. 도착했습니다. 예.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어? 원래는 박물관에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우와. 어때? 정말 멋지지? 어,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시투,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시투.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잘 가, 롤리. 또 만나자. 잘 있어, 얘들아. 다음엔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그래. 꼭 놀러갈게.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부바의 휴가.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왔어요.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저희랑 놀러가요. 맞아요. 그래요, 부바. 그럼 그러자꾸나. 우와, 신난다. 어서 나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네! 출발. 우리 뭐 하고 놀까요?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네?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맞아, 휴가인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네.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같이 가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가디언 X다. 어디? 저기 좀 봐. 우와! 멋지다! 응?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 같이 가디언 X!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맞아요! 가디언 X? 난 잘 모르는데. 가디언 X를 모르다니.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슈퍼 가면맨? 그게 뭔데요?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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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맨. 가면맨이 뭐예요? 로기.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바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오, 가자, 가자.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부바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래.
이렇게 빠른 건 처음 타봐서 어지럽구나.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아, 정말요? 그럼 뭐라고 놀았는데요?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에이, 너무 시시해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어때? 재밌어? 응! 신난다! 자, 간다! 정말 즐거웠었지.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네? 벌써요?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아무래도 국바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좋아! 꼬마 버스 타요!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거? 네!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그럼 이제 어쩌지?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그게 뭔데요?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그런데 이걸로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바가 좋아하지 않을까? 아,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친구요? 우리처럼요?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좋아한다! 제발! 잘 다녀와.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게. 이제 어디 가서 찾지? 얘들아! 안녕! 디젤이구나. 안녕. 어? 무슨 일 있어?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아! 디젤!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기차?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그러게.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정말이야?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고마워, 디젤! 뭐 이 정도 가지고. 부바 할아버지!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빨리 가요.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빨리 가요. 네. 그래, 알았다. 빨리 가요. 어서요. 그래.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어? 여기가 어딘데?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실은 부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부바, 잘 지냈어?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아이들이 옛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그랬구만. 아, 잠깐만. 안녕, 부바. 허브! 이게 얼마 만이야?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안녕하세요, 허브 아저씨.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허브 아저씨였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당연하지.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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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맨. 슈퍼 슈퍼 슈퍼. 오바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스팀도 즐거워 보여. 부바, 우리 오랜만에 그 놀이 할까? 아,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그래. 좋아요. 그럼 출발해 볼까? 좋아, 출발합니다. 와, 신난다. 야호! 진짜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지.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꼬마 버스들의 캠핑. 운행을 마친 타요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얼른 가서 쉬자. 저건 윈디잖아. 윈디! 어? 이게 누구야? 타요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캠핑?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그게... 한 번도 못 해봤어. 저런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정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나도, 나도!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안녕, 윈디! 하나누나! 시트! 어서 와, 얘들아. 하나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네네. 캠핑?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캠핑 가고 싶어요. 네.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아,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그러면 되겠다.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캠핑 준비는 이 로키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파라솔도 있어야지.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야호! 우리면 캠핑 갔다. 와! 얘들아. 안녕. 네. 안녕. 어? 그런데 로기는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어? 로기! 여기서 뭐해? 캠핑 준비 끝. 캠핑 준비? 이것 봐. 짜잔! 이게 다 뭐야?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이걸 다 가져간다고?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도 두고 가. 싫어. 가져갈 거야.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죄송해요.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네.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힘들어. 타요가 수레를 뺐지만 않았어도 다 타요 때문이야.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다음 날 꼬마 버스는 시골로 출발했어요.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뭐? 잡동산이? 얘들아, 싸우지 마.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얘들아. 안녕. 띠띠뽀 안녕.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그래, 정말 재밌겠다. 하유,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타요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꼬마 버스 타요!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우와! 멋지다!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네! 난 이걸로 할래.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마음에 쏙 들어요.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우와, 바로 이거야! 내가 먼저 골랐어!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왔거든!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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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싫어요.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네가 옆으로 가. 얘들아, 모두 모여봐. 무슨 일이에요?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짜잔! 보물찾기! 우와, 재밌겠다!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행운을 빌게. 그럼 시작! 우와! 어딨지? 이쪽인가? 여기 있나? 와! 찾았다! 어디 있는 거야? 와! 찾았다! 나도 찾았어! 여기 있었네!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있다!
보물이다! 어? 안 돼! 내 거야! 어때요? 어? 괜찮아요?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야.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어? 딱 맞아요. 정말 다행이야. 록이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록이.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뭐? 지사해! 이거!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고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주변에 모였어요.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네!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그럼!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뭘? 피노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멋진걸.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나도야 로기.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우린 친구잖아. 로기. 타이어.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그래. 반딧불이다. 모두 나와 보세요. 와, 아름다워. 정말 예쁘다.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둘이를 위한 깜짝 선물. 늦은 저녁, 타요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둘이 내 아빠잖아. 안녕하세요. 타요구나. 이렇게 늦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네. 얼른 타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출발합니다. 두리야.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오늘도 늦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자.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사랑해, 둘이야. 둘이에요?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잘 못 보거든. 그래도 곧 둘이 생일이니까 그때 멋진 선물을 주면 좋아할 거예요. 사실 선물로 뭘 줄지도 못 정했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그래요? 우와! 가디언 X가 나가신다. 슈! 나 한 번 만져봐도 돼? 안 돼, 내 거야. 나도 가디언 X 갖고 싶다. 아! 가디언 X 장난감 어때요? 가디언 X? 네! 둘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사러 가야겠다. 주말에는 저도 쉬니까 같이 갈게요. 그래 주겠니? 이거 든든한걸? 타요와 두리 아빠가 두리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타요! 쉬는 날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뭐려? 그나저나 가디언 X가 인기가 많던데 장난감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출발해요. 그래. 네? 다 팔렸다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죠. 수고하세요. 네. 다 팔렸다는데 어쩌지? 괜찮아요. 어서 다른 가게로 가봐요. 그래. 타요와 두리 아빠는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여기도 다 팔렸어요. 정말요? 어디서도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어요. 여기도 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가자. 여기가 마지막 가게예요. 여기엔 있어야 할 텐데. 어? 가디언 X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얼른 줄부터 서야겠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가디언 X! 다 팔렸대. 다음에 다시 오자. 진짜 스티커 다 모으면 사준댔잖아요. 미안해. 다른 데 다시 가볼까? 자, 여기. 이건 네가 가져.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려. 가디언 X 장난감은 또 어디서 구하지? 그러게요. 이제 파는 곳도 없을 텐데. 아! 어? 우리 진짜 가디언 X한테 사인을 받는 건 어때요? 사인? 네! 피노트한테 들었는데 가디언 X가 오늘 남산에서 촬영을 한댔어요.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네! 타요와 두리 아빠는 가디언 X를 만나러 남산 촬영지에 왔어요. 저기인가 봐요. 그래? 그런데 가디언 X는 안 보이는 거? 이쪽은 촬영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저쪽이 촬영장인가 봐요. 내가 가서 물어볼게. 저 여기서 가디언 X 촬영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촬영이 길어지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긴 하네.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디언 X다. 촬영이 끝났나 봐요. 뭐? 어디? 가디언 X. 잠시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사인 좀 부탁드려요. 아, 네. 네. 촬영이 늦어져서 사인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아,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곧 아들 생일인데 가디언 엑스 팬이라 사인을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저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더 좋은 걸 선물로 드릴게요. 더 좋은 거요? 우와. 직접 가디언 X가 돼서 나타나면 아드님이 더 좋아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러게. 꼬마 버스 타요. 네, 다 왔습니다. 고마워 타요. 네 덕분에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말이야. 그런데 가디언 X가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글쎄. 시작한다. 아빠, 아빠, 저거 보세요. 어? 뭐? 가디언 X예요. 가디언 X. 가디언 X야,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와, 정말 똑같은데? 전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디언 X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 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악당이랑 썬더볼트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드디어 두리의 생일 아침이 되었어요. 두리야, 일어나야지. 생일 축하해, 두리야. 고마워요. 어? 그런데 아빠는요? 글쎄, 어디 가셨지? 내 생일도 잊으신 게 분명해요. 아빠는 정말 너무해. 두리야! 어? 타요가 왔나 보네. 어서 나가봐. 아, 네. 두리야, 안녕? 타요, 무슨 일이야? 생일 축하해, 두리야! 고마워, 타요.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 겸 공원에 놀러 가는 게 어때? 공원? 그래, 좋아. 우리 뭐 하고 놀까? 숨바꼭질 어때? 그래, 좋아. 어이, 거기 꼬마들. 어? 너희들은 누구야? 우린 지구를 정복하러 온 무시무시한 악당님이시다. 맞아. 너희들 뭐하는 거야? 어? 저기 썬더볼트다. 시합.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어? 야, 야! 가디언 X잖아! 받아라! X 파워! 가디언 X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우와! 우와! 가디언 X 고마워요! 이쯤이야 문제 없지! 정말 고마워요, 아빠! 두려!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았어? 전 처음부터 알아봤는걸요. 이거 들켰네. 생일 축하해, 두리야. 고마워요, 아빠. 제가 본 가디언 X 중에 최고였어요. 정말? 그럼요.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두리야. 두리야, 생일 축하해. 모두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어? 악당 분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뭐? 두리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 멋지게 성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두리.